신나고 지혜로운 한자 신지24력 8급 연상 1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상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미리 문단원을 갖다가 학습을 했을 겁니다. 문단원을 다 학습하신 분들은 바로 문단원에서 나온 글자들이 결국 결합해서 연상 단원을 만들게 되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연상 단원까지 학습하고 나면 그 두 개의 또 문단원과 연상 단원 결합 글자가 결합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문, 연상, 결합단 기준으로 학습을 하시면 학습 속도도 빠르고 한자에 대한 이해도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자, 연상 1단원이 되겠습니다. 별, 을, 아홉, 굽, 이는 열에서, 십자를 옆에서 열에서 하나를 뺀 것으로 아홉을 지사했습니다. 아홉, 구. 그 다음에, 두, 팔, 여섯, 육. 이는 다섯 다음에 여섯으로 머리를, 머리 밑에 가득 찬 것이 또 하나의 머리를 내미는 것으로 다섯 다음인 여섯을 지사했습니다. 여섯, 육. 다음에, 구. 아, 위, 곤. 이는 어느 둘러싼 큰 틀의 딱 가운데, 가운데를 지사했습니다. 가운데 중. 다음에, 구. 인, 맛, 형은 머리가 크고 우뚝선 다리를 갖고 있는 마지를 회의했습니다. 맛, 형. 일, 십, 일찍, 조, 이는 해가 동쪽에서 많이 떠오른 곳으로 아침 일찍을 회의했습니다. 일찍, 조. 다음에, 이, 역, 다섯, 오, 이는 사방 틀 위에 하나를 더 얹어서 얹은 것으로 다섯을 상영했습니다. 다섯, 오. 곤, 이, 비, 북녘, 북. 이는 남쪽을 보며 북두칠성을 등져서 앉아 있는 것으로 북녘을 상영했습니다. 북녘, 북. 다음에 은, 야, 일, 빙, 어미, 모. 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으로 어미를 상영했습니다. 어미, 모. 다음에 궁, 곤, 조상할, 조. 이는 깃발을 장대에 꽂아 들고 조상하는 것을 갖다가 그 회의했습니다. 조상할, 조. 다음, 두, 부, 사길, 교. 이는 그 머리와 팔 다리를 교차하여 함께 사귀는 것을 상영했습니다. 사길교. 별, 십, 올. 이는 먼저 많이 우뚝 서서 나간 것으로 먼저를 갖다가 회의했습니다. 먼저 선. 다음, 위, 인, 넷, 사. 이는 사방 네 곳을 나타내어 숫자 넷을 갖다가 지사했습니다. 넷, 사. 다음, 과, 구, 혹,
혹 이는 창을 들고 지켜야 할 곳으로 혹시 또는 혹을 가, 혹시를 가, 혹시 모를 일을 형성했습니다. 혹, 혹. 다음에 목, 일, 동료, 동, 이는 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쪽인 동쪽을 갖다가 상향했습니다. 동력 동. 야. 시. 백성민. 이는 알매 눈이 어두운 백성을 갖다가 상향했습니다. 백성민. 그 다음에 멱 겁 군사군 이는 옛 우리 좌우지 환우께서 투구를 쓰시고 그 수레를 타면서 군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군사를 그 회의했습니다. 군사군 다음에 왈 유 긴꼬리 원숭이 우 이는 머리와 긴꼬리로 긴꼬리 원숭이를 상징했습니다. 긴꼬리 원숭이 우 다음 혹, 일, 혹시, 혹, 이는 창을 들며 지키는 곳으로, 그 혹시를 모르는 의심하는 곳으로 혹시를 갖다 회의했습니다. 혹시, 혹. 하, 조, 아우, 하조, 별, 아우, 제, 이는 위에서 팔대 아래로 그 가죽을 감아 내린 것으로 아우를 갖다가 상향했습니다. 아우 제 다음 초 우 일만만 이는 그 전갈의 머리와 소두변천대기 전갈의 머리를 나타냅니다. 전갈의 머리와 몸통과 그 긴 꼬리의 그 다리, 긴 꼬리로 이 전갈이 굉장히 많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로 해서 숫자 1만을 나타냈습니다. 1만 만 이상으로 8급 연상 1단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